오늘 뉴욕 포스트지의 일면에는 가수 제니퍼 로페시와 알렉스 로드리게스 전 양키 선수가 파란 뉴욕 매츠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는 턱시도 차림을 했고 로페시는 파티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뒤에는 시티필드 야구장도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We'll be amazing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기 힘들게 잘할 거야 라는 번역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amazing은 놀랍다라는 뜻이 아니고 뉴욕 매츠의 별명인데요. 그들은 매츠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스티브 코헨 씨라는 갑부에게 밀렸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도를 다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J-Ross last ditch pitch to own Mets. She be in control. 이라는 작은 헤드라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로아드는 잡지나 신문들이 그들을 쌍으로 부를 때 쓰는 별명이고 last ditch는 마지막 시도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pitch는 투수가 공을 힘껏 던진 것이 아니라 sales pitch, 무엇을 사거나 팔라는 시도인데요. 매스를 인수하려는 마지막 제이로아드의 시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She be in control, 즉 제니퍼 로페시가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인수하면 그녀가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약물 스캔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인들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팀 주인들 30명 중 23명이 찬성을 해야만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마지막 오퍼를 23.5억 달러로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10년 안에 월드 시리즈를 이기지 못하면 뉴욕시 비영리 단체들에게도 1억 달러를 기증할 것이라는 약속도 계약서 안에 썼다라고 하는데요. 선수 봉급도 2.25억 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코헨 씨도 최근 18억 달러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고 있어 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만일을 대비해 글이 발표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뒷면 스포츠 섹션에는 게리 산체스 양키스 캐처가 어젯밤 파울볼을 놓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빨간 박스 안에는 Hey Gary, ball's over there. 공은 저기 있어 이라는 글자도 화살표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Dropping like stone 이라는 헤드라인도 나오고 있는데요. 돌같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Dropping like flies 이라는 수거를 사용한 것인데요. 경쟁자들이 하나 둘씩 떨어질 때 dropping off like flies 이라고 합니다. 파리들같이 죽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작은 헤드라인으로는 Yanks sink back to 500 with their fifth straight los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연속 패로 이제 승패율이 반반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토론토 블루제에게 2-1로 또다시 졌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 포스트지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